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물이라도 묻혀서 지금 고양이 세수를. 오늘은 카메라를 켠 이유가 딱히 없고요. 그냥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예정이거든요. 진짜 찐으로 집에서 리얼 뭘 하는지 이제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일명 집순이 브이로그. 제가 MBTI가 ESFP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박순이로 아는데 저는 진짜 일주일 중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일을 또 집에서 하다 보니까 밖을 잘 안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너무 부어가지고 요즘 제가 새롭게 추가한 붓기 루틴인데 붓기 진짜 잘 빠져요. 이렇게 숨이 조금 막혀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믿기시겠지만 붓기가 진짜 잘 빠져요. 이게 또 여기에 돌기 같은 게 있는데 이 지압 돌기를 꾹꾹 눌러주면 10분, 20분만 하고 있어도 붓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쪼였나? 말하기가 힘든데? 제가 여러분 주말 동안에 골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진짜 짧게 1박 2일로? 근데 골프를 일단 안 치다가 쳐서 그런 것도 있고 3시간밖에 못 자고 이제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몸살에 걸린 거예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어제는 진짜 일을 했었어야 됐는데 일을 못하고 잠만 자가지고 오늘은 약발의 힘을 빌려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한테 속삭이면서 오늘 너한테 주어진 미션이 두 가지 있어. 이러니까 빨래 해놨으니까 30분 뒤에 건조기 꼭 돌려주고 태준 얻는 거랑 뚜껑 꼭 열어놔야 돼. 그리고 오늘 돌아올 때까지 짐 정리가 다 돼 있기를 바랄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피곤해가지고 캐리어 정리를 못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왔었던 택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아예 못했는데 일단 이거 진류상균 지노마스터 다 먹었고 지금 하나를 딱 남았어. 먹다가 안 먹으니까 갑자기 막 간질간질하고. 그리고 두통 엔드 감기약 일본에서 사온 건데 제가 이걸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거든요. 한 통 안에 한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두 통을 다 먹었어요. 생리통에도 너무 좋고 머리가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 물을 채워줘야 되는데 고양이 물그릇은 얼마 안 돼가지고 씻은 지 물만 채워줄 거예요. 고양이 방을 공개합니다. 짜라란. 아 내가 룸투어를 안 하니까 우리 집을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고양이 방.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저는 고양이들의 그 독립적인 공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로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딱 만들고 커튼으로 약간 이렇게 비치하던 이렇게 사립통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화장실이랑. 그래서 물이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떠가지고 원래는 물론 정수기를 씻어서 해주는데 물을 애들이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무거워가지고 매일매일 씻지는 못하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세척을 싹 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그때그때 채워주고 있어요. 이거 아마 한 통으로 안 될 거야. 모자랄까? 이런 것도 내일 세척해주고 할까 이러지. 아, 이거 모자라요. 물을 진짜 많이 먹어. 물이 숨겨져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는 로키가 먹기는 하지만 이렇게 밥도 줘야 되고 이 끝에 공간에 이렇게 물그릇이 하나가 더 있는데 로키가 자꾸 먹어서 물이 너무 빨리 따라. 일부러 여기 숨겨놨거든요. 그리고 물그릇이 너무 같은 데만 있으면 또 애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두고 먹으라고 이렇게 숨겨놨는데 중요한 거는 고양이들이 하루 이틀이면 세 마리가 먹는데 로키는 하루도 안 돼. 한 시간 만에 먹어. 마늘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제 로키. 이게 제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둘 다 키워보니까 또 다른 점이 강아지 침이 더 찐득해요. 그래서 로키는 이렇게 물그릇을 씻어서 물을 안 담아주면 약간 물이 끈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물그릇을 그때그때 안 씻으면 강아지들은 끈적한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요. 약간 고양이들은 물을 떠먹는 느낌이면은 강아지들은 물에 혀를 담가먹는 느낌? 안녕? 그리고 구마가 맨날 이러고 훔쳐먹어. 물 먹는다. 로키 온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고양이 강아지 간식 창고. 그래서 이것만 열면 고구마랑 로키가 엄청 뛰어와요.
마누리는 맨날 저러고 추를 주면 추를 안 먹. 안 돼. 그만. 그만 꺼요. 어깨 마사지 해주는 동안에 밥을 좀 시켜야겠어. 진짜 첫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또 야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만족스러운 음식을 또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옮기기 체크. 나 너무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같네, 이거 체크하니까. 그리고 고양이들 물이랑 로키 밥 주기 체크했고, 복귀 지금 빼고 나서는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 샤워하면서 하기 전에 코팩 해가지고 코피지 뿌리고. 저는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해놓으면 다 까먹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겟레디윗미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 돼서는 자기관리 영상 찍고, 일단 오늘 영상을 두 개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붓기를 잘 빼주고 피부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제가 더울 때 골프를 치니까 화장을 하고 땀을 흘리면 트러블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진짜 여기 와다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도 해줘야 되고, 로키 산책도 가야 되고. 이러고 나면 하루 끝나 있어. 이제 하루가 모자라. 그리고 이따가 기획안도 써야 돼요. 아, 이거 여러분, 마사지기 저 광고 보고 산 거거든요. 근데 얘가 가격이 꽤나 있는 편인데 진짜 만족하고, 주변에도 영업도 엄청 많이 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게 뭐냐, 사람이 마사지를 해주면 이 압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돈 내고 받는데도 만족이 안 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어깨만 받는 게 또 안 되잖아요. 전신 그 타이 마사지 막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딱 어깨만 아픈데 어깨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압이 너무 일정해. 그냥 사람이 계속 뭔가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의 압으로 계속 일정하게 마사지가 돼요. 그래서 엄청 시원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한 번씩 무조건 다 이거를 해보거든요. 이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만족을 하거나. 아, 밥 시켜야 되는데. 공복에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얼른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근데 뭔가 먹고 싶은 게 없어. 근데 배는 채워야 돼. 왜냐면 항상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어야 혈당이 확 안 튀니까. 배가 안 고파도 입에 넣긴 넣어야 돼. 조금씩이라도. 오늘 저의 공복 몸무게는 47kg더라고요. 47.7? 지금 다시 약간 정체기가 왔어. 왜냐면 제가 원래 45를 딱 하루 찍었었는데 그때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진짜 뭘 못 챙겨 먹을 때, 그 뒤로 그만큼 바쁘지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 머리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약발이 올 때까지만 조금만 쉬다 올게요. 여러분, 저 머리가 왜 이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붓기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고 그러면 짜잔, 얼굴이 쪼끄매졌어. 근데 이거 효과 대박이야. 근데 약간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여기가 지압볼이 여기가 더 눌렸나 봐. 근데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샤워하기 전에, 대박, 지금 코가 약간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 홈케어 하는 것만큼 제대로 케어를 못해줘가지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피지 케어를 해줄 겁니다. 이거는 1소 슈퍼 멜팅 세럼 소프트너. 제가 1소 이거 광고 받았던 건데, 진짜 저는 광고 받는 제품들을 찐으로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상태가 계속 바뀌잖아요. 1년 안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돌아가면서 진짜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일부만 꺼내놓은 게 이거고, 여기는 조금 자주 쓰는 것들만 꺼내놓은 거고, 여기가 제가 계속 테스트하면서 쓰는 그런 화장품들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기초 제품들만? 아, 막 섞여있네,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여기는 그냥 토너 패드랑 이런 수면 팩 같은 거 넣어놓은 거 같아요. 이게 막 쓰다 보면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있고. 추억의 우리 워터밤 미나리. 미나리도 추억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여기다가 막 섞어서 놔가지고 테스트 중인 것도 있는데 거의 다 이거는 쓰는 것들만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가 약간 샘플 넣어놓는 줄? 근데 이거는 왜 또 여기 들어가 있지? 이거 내가 봤을 때 내가 여기 꺼내놨는데 성범이가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거든요? 이게 몇 밑에 있으면 내가 못 찾아 쓴단 말이야. 어쩐지 이게 사라졌어.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써요? 하시는데, 진짜 온도 변화나 환경 변화, 호르몬 변화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피부 상태가 진짜 최상급인 날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예민한 날도 있고, 정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다른 제품들을 써줘야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코팩하기 조금 아깝고
피지가 이렇게 가득가득 올라와 있을 때? 여러분 참고로 오늘은 광고 영상이 1도 없는 영상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진짜 찐텐일 뿐. 이렇게 이게 밀착이 잘 되게끔 해줘야 돼. 그래야지 피지가 더 많이 불어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반 찢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볼에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약간 정신없을 정도로 그냥 매일매일 루틴이 바뀌거든요. 뭔가 샤워하기 전에 이렇게 코팩을 붙여놓고 딴짓을 하다가 이 코팩이 뿌는 동안 택배 정리를 해준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샤워하고 머리 말리는 동안 팩 해주고 약간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수시로 저는 피부 케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 케어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샤워를 안 해도 될 때는 머리 말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수 간단하게 하고 뭐 이렇게 아이패치나 이렇게 패드팩 같은 거 올려놓고 옷 정리를 한다든지. 오늘 정리할 게 좀 많아. 거미가 저한테 내려주고 간 미션이 좀 많아요. 돈가스를 제가 시켰거든요. 밥 먹으려고. 근데 30분이면 오는데? 30분 안에 뭔가 택배 정리가 다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사무실을 구한 지 지금 꽤 됐어요. 약간 쉐어 사무실이에요. 저 혼자만 쓰는 건 아니고 거기로 제가 씨링 택배를 다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택배가 조금 적어진 편이기는 한데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원래 제가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을 때도 다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선택을 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회사에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만 체크를 해가지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적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양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그 테스트용은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하면서 뭐 제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들고 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현관이 깨끗해지기는 했거든요.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택배, 꿀템, 택배 칼. 쿠팡에서 산 것 같고. 이거는 민초가 만든 아이브로우인데 이거 쓰고 있는데 선물로 또 보내줬네요. 접이식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다닐 때 일단 휴대하기가 너무 편하고 심이 엄청 얇아요, 심이. 한올한올 섬세하게 그리기에 되게 좋고 이렇게 얇은 브로우들은 되게 잘 부러진단 말이에요. 조금만 힘을 줘도. 근데 얘는 잘 안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쿼터노트라는 브랜드인가 봐요. 여기서 원데이 틴티드 쉐딩 타투. 오! 하이라이터도 있어. 문질문질 해주고 이 팁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건가 봐. 진짜 신박하다. 애쉬 그레이 브라운? 아니 이렇게 보면 엄청 까매가지고 약간 못 쓸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민낯에 쓸 때는 이렇게 문질러주고 그 다음에 착색을 1-20분을 식혀준 다음에 닦아내려요. 민낯에 쓸 때. 그리고 화장했을 때 쓸 때는 이 팁으로 문질러주고 그러면 이게 착색이 되나봐요. 근데 착색이 엄청 빨리 되긴 하네. 말하면서 올려놨는데 이렇게 착색됐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택배깡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택배깡 영상이 재밌나봐요. 어때요? 수중이든 택배깡 영상 재밌으면 제가 또 택배 쇼핑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요즘 쇼핑을 잘 안 해요. 요즘에 약간 또 돈 모으는 재미에 제가 또 맞들려가지고 뭘 살려고 하면은 진짜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중이들이 원한다면 이제 그걸 핑계 삼아서 한번 쇼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페리페라에서 보내주신 너무 예쁜데? 하이라이터인데 컬러별로 나뉘어져 있나봐요. 얘는 약간 핑크톤 그리고 얘는 약간 이렇게 블루톤. 요즘 또 블루 너무 유행하더라고 갑자기. 요거는 쿨링 파우더네? 우와 신기한데? 와 페리페라 역시 너무 잘한다. 근데 이게 쿨링이라고? 이것도 오늘 써봐야겠네. 아니 안 써보고 싶은 제품이 없는데? 요거는 맥에서 뭔지 아시죠? 이렇게 컬러밤인데 이게 엄청 투명하게 올라가가지고 틴트 같은 거 위에다가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이게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광이 대박 예뻐요. 로키야 뭐해? 어쨌든 요거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제가 쇼핑한 거예요. 라피쉬에서 운동화를 샀거든요. 제가 어글리 슈즈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종아리가 제가 두껍기 때문에 이런 어글리 슈즈를 신었을 때 뭔가 그나마 다리가 얇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쇼핑한 거 마디쉐우드에서 가방을 샀는데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산 가방이에요. 제가 미우미우에서 새로 나온 백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였지? 한 400? 그거를 진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그냥 안 샀어요. 뭔가 이걸 샀을 때 현실적으로 내가 과연 몇 번이나 들 수 있을까? 진짜 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막 생각을 하고 외사랑을 하다가 마디쉐우드에 비슷한 컬러의 가방이 있거든요.
디자인은 비슷하진 않지만 어쨌든 짜잔. 이게 막 컬러가 엄청 막 존떡까지는 아닌데 좀 빈티지한 딥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막 캐져 있는 듯한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뻐서 이거 보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얘는 한 30만원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싼 건 아니지만 그 미우미우 가방을 보다가 얘를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그런 가격인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마지셔우드 가디건도 있고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좀 그만큼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하고 질이 되게 좋아요. 어때? 너무 예쁘죠? 아, 요거는 이번에 제가 6월 4일에 이니스프리 기획전을 좀 크게 하거든요? 제가 비타씨 세럼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획전 실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구성 실물 보내주신 건데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잠옷을 구매한 사장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이거 진심 거짓말 아니고 내 돈 내 산이거든요. 이거 제가 유리숍 언니네 집에 놀러간 언니가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너무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바로 세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이랑 언니한테 이거를 드렸는데 언니가 조용히 이거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새 잠옷이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거를 또 보내주셨어요. 집품이라고 그런가? 잠옷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제가 이거를 사서 범이한테 입으라고 줬거든요. 근데 범이가 이런 거 안 입는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한데 너무 귀여워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걸 입고 빨래를 개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 이게 진짜 그만큼 너무 편해요. 안 입은 거 같은 느낌 들어요. 끝! 아, 지금 이거 벌써 말랐네. 피지가 좀 불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그 클리너 밀어내는 걸로 닦아줘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오일로 문질문질 하면서 코에 피지약을 좀 녹여주고 물세안을 그냥 가볍게 해주겠습니다. 진짜 블랙헤드 진심녀라서 이렇게 문질문질 하다 보면 녹거든요? 블랙헤드가? 그리고 유화 과정을 거쳐주면 코가 조금 깨끗해져요. 해주고 물로 이렇게 유화 과정을 거쳐줘야 이 안에 있는 피지가 완벽하게 녹아요. 이게 그냥 오일만 할 때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일하고 유화 과정을 이렇게 거쳐주고 나면 코가 진짜 깨끗해져 있어요. 지금 물세안만 했거든요. 이거는 테스트 제품이라서 이름이 없는데 한율에서 모공 오일 세럼? 뭐 이렇게 나와서 발라만 줘도 약간 피지가 없어지고 모공이 좀 줄어드는 그런 세럼이에요. 이거는 홀리언니 마켓에서 구매한 더마펌 수딩 리페어 토닝 패드. 얘가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패드거든요. 쭉쭉 너무 잘 늘어나서 패드팩 하기 진짜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쫙 잘 늘어나. 쫙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어차피 밥 먹고 또 샤워할 거니까 오늘도 이렇게 잠깐만 붙여주고 있을게요. 원래 밥 먹기 전에 차전자피랑 에사비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이게 혈당을 스파이크로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밥 먹기 전에 그렇게 먹어주는데 그렇게 먹어주면 이제 약간 배가 좀 부르니까 물배를 채워가지고 좀 밥을 많이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좀 다이어트 할 때랑 몸무게 유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진짜 일단 배가 너무 안 고파서 많이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차전자피 말고 그냥 가르시니아만 먹을 거예요. 대박이죠? 이 샐러드를 먹으면서 배를 좀 채워주면서 근데 원래 브이로그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건가? 근데 나 진짜 나 혼자 산다 찍어도 될 것 같아.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약간 유지어터? 2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클린한 식단에 약간 이게 입에 딱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저도 모르게 야채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용감한 형사들 보면서 밥을 먹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촬영 첫 번째 촬영 이제 끝내고 지금 메이크업 했는데 어때요? 예쁘죠? 약간 배우 느낌 청순한 배우상. 그래서 범이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국룰 아니야? 이렇게
메이크업 촬영하면 항상 이렇게 이쁘게 입고 밑에는 잠옷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모델링 100까지 하고 하루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내가 하고 싶은 데만 해가지고 지금 좀 이상하게 돼있어. 촬영하고 밥 먹고 그러고 제가 옷 정리를 했거든요.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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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던 옷 정리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메라 켤 생각을 못했어요. 아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촬영은 내일로. 오늘의 제가 미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